짱구,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채널 운영자는 심각한 짱구 덕후입니다. 먼저 작가 이야기부터 짧게 하고 갈게요. 짱구는 우시 요스토라는 만화가가 그린 작품이며 원래 성인 만화였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실제로 모두 성인 개그 만화죠. 저도 예전에 만화방에서 원작 만화책을 빌려봤었는데 짱구 엄마 아빠가 관계를 가지다가 짱구한테 들키는 장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작가인 우시 요스토는 한국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고 부인과 자녀 또한 한류 팬입니다. 작중에 짱구 엄마가 보는 드라마는 겨울 연가의 패러디이고 한국의 배우인 장동건이 일본에 온다고 하자 애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짱구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에피소드도 있죠. 2009년 9월 11일에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되어 8일 만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의하면 벼랑 밑에 풍경을 찍다가 실족사한 걸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후 자녀들과 제자들이 크레용 신짱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짱구의 모티브는 작가의 작은 딸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직접 연재를 하고 있죠. 작가가 살아있을 때도 후반부에는 같이 그림을 그리고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원작 이름은 크레용 신짱이고 배경은 1999년 카스카베시입니다. 한국판 배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이고 카스카베시는 실존하는 도시로 작가가 살았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청년 잡지에 연재하는 성인 취향의 개그물로 부모의 애환을 소재로 한 공감 개그 만화입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로는 짱구 때문에 부부관계를 못해서 둘이서 비밀 암호를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죠. 하지만 출판사들이 속속 망하면서 옮길 때마다 성적인 요소들이 점점 빠지더니 아들 짱구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자 아예 전 연령대 만화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성인 작가를 그런지 전 연령대라도 사회 풍자나 블랙 개그 소재가 많고 성적인 소재도 있으며 콘돔이나 풍속업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한국판에서는 거의 다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따로 공포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했으며 원작 후반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진짜 초등학생이 된 건 아니고 그 에피소드에서만 초등학생이고 다음 편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일본의 사회상을 주로 담고 있으며 만화를 그리는 그때의 일본 사회 이슈, 유행하고 있는 연예인과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 사회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류 소재도 많이 나오죠. 짱구네 집에 걸려있는 이 족자는 색즉시공이라고 써져있는데 불교의 경전인 반야신경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화가는 꿈을 파는 직업이라고 항상 말해왔던 우수히 자신의 작가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는 글귀입니다. 초코비 아시죠? 이 과자는 원래 일본 롯데에서 판매하는 과자 코알라 마치입니다. 실제로 짱구 초반에는 초코비가 아닌 코알라 마치를 찾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코알라 마치는 칸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자를 패러디한 게 초코비인데 짱구의 흥행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실제로 출시하고 한국에서도 판매합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맛은 그냥 저냥 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일본에선 지역마다 있는 명물맛 초코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송이버섯 시럽으로 코팅된 맛도 있고 와사비 맛도 있습니다. 원래 짱구의 작중 연도는 1999년이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2012년도 정도로 순간이동이 되어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대여나 액션 가맹 녹화 등은 나오지 않는 장면이죠. 짱구의 집은 2층 단독주택으로 목조주택입니다. 짱구의 아빠 신영만이 35년짜리 장기대출을 받아 산 주택입니다. 짱구가 다니는 떡님 유치원 바로 옆 주택은 유치원 원장님의 자택입니다. 유치원은 재난 시 피난소로도 이용됩니다. 남일이 선생님의 경우 원작에서 굉장히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남일이 선생님 애인인 도쿠로는 화석별을 연구하는 발굴대에 참여해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카페에서 식구 차를 마시고 나가다가 모자를 두고 온 것을 깜빡해 다시 돌아갔는데 폭탄 테러범의 가방 폭탄 테러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일이 선생님은 완전히 망가져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시 잡고 살아갑니다. 도쿠로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짱구를 통해 전해 듣고 도쿠로를 대신해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작가의 사망 후에 미발표 원고 50권으로 완결이 났었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두 딸이 싱크레용 신짱으로 지금까지 연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가가 바뀌었으니 개그 코드도 살짝 바뀌고 9권에서는 5년 뒤 미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셋째도 등장하는데 짱아도 걸어다녀요. 일본에서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는 간판 만화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죠. 서양에서는 한국과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꽤 인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한국과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인기가 꽤 있고요. 다만 스페인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는 거지 TV판은 자막도 제작되지 않는 등에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국민 애니메이션인 사자의 상, 마르코는 9살, 도라에몽은 아예 서양에서는 힘을 못 쓰는 편이고요. 이 세 편의 작품들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다음 편부터는 이 채널이 아닌 닭모리 애니 채널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채널은 원래 지식과 인물들, 역사와 전쟁사, 국제정치, 동물이나 잡지식까지 제가 읽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지식을 만드는 채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까지 담을 수 없어 애니메이션 채널은 따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애니메이션 영상은 당몰이 애니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링크를 포함해 모두 적어놓겠습니다.